조선시대 궁궐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한간에 꽤 퍼진 적이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당시 궁궐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궁궐지와 북궐도형, 동궐도형을 살펴보면 경복궁에는 뒷간이 28군데나 있었으며 그 규모를 모두 합하면 51.5간이었다. 동궐에는 21군데 36간 정도의 뒷간이 있었다. 뒷간은 대개 한 간이었으나 큰 것은 7간에 달했다. 주택으로 가장 작은 것은 초가 3간이라 하는 데 비해 뒷간이 7간이면 화장실 치곤 제법 큰 건물이다. 궁궐의 뒷간은 뚝 떨어진 별채로 짓거나 행각의 출입문 가까이에 있어 될 수 있는 한 외부와 잘 통하는 곳에 배치하였다. 궁궐 배치상에서 볼 때 왕과 왕비가 기거하는 내전이나 왕이 공식적으로 신료들을 만나는 외전, 그리고 왕실 가족이 기거하는 주거 공간 같은 궁궐 중심부에는 뒷간이 없다. 뒷간은 주로 외곽에 배치하여 관원들이나 궁녀, 내시, 노비 등 궁궐에 기거하거나 실물을 보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에 설치되었다. 우리말에 뒷간을 가리키는 말은 참 많다. 요즘은 주로 화장실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서각, 정방, 청측, 청방, 청혼, 측간, 측실, 측청, 혼측, 혼헌, 회치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궁궐 내인들은 측간 외에 견말로 급한데, 부정한데, 작은 집이라 불렀다. 측간이 주로 외곽에 설치되다 보니 무척 멀어서 젊은 내인들은 혼자 가지 못하고 둘셋씩 모여서 같이 갔다고 한다. 궁궐의 뒷간은 여러 가지 근심을 풀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보가 유통되는 곳이기도 해서 뒷간에서 서로 오가는 대화를 엿들어 정보를 획득하는 일도 많았다. 또 궁궐의 분뇨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48명으로 구성된 전현사를 두었고 이들은 분뇨를 모아 채소를 가꾸기도 했다. 왕과 왕비의 경우 소변은 지라고 불리는 요강에 대변은 매화틀에서 봤다. 왕의 대소변은 매우라고 불렀고 한자로는 매화로 표현했다. 매화틀은 나무로 만든 네모난 틀로 세면은 막힌 디귿자 모양이고 높이는 30cm쯤 되었다. 윗면 구멍을 제외한 부분은 비단을 올렸고 그 안에 구리 그릇을 받쳤다. 그릇 안에는 메추를 깔고 대변을 볼 때 냄새나 소리가 나지 않게 매회를 넣었기 때문에 매회틀, 매우틀, 매화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왕의 배설물을 전문적으로 받는 나인을 보기나인이라 했는데 왕의 용변과 난방, 청소, 조명 등을 담당하는 보기처 소속의 궁녀이다. 왕이 볼일을 보기 전 보기나인과 몇 명의 궁녀가 사각형 가림막을 둘러치고 그 안에 매화틀을 놓았다. 왕이 볼일을 끝내면 그 위에 다시 매추를 덮어 그것을 가렸다. 일반 백성들은 주로 새끼줄로 뒤처리를 했지만 왕은 보기상궁이 명주수건이나 비단으로 뒤를 꼼꼼히 닦아주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보기나인은 매화틀을 내의원에 가지고 간다. 왕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인은 매화의 농도, 냄새, 색깔 등을 확인하고 직접 맛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약을 짓거나 음식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이는 왕의 담당 어의가 맡았고 상분직이라 하였다. 상분직이라는 일은 역시 매일 왕의 똥맛을 보며 건강을 살피는 직책이라는 의미이다. 왕의 매화틀은 왕이 잠자는 침전과 정사를 보는 편전, 신하를 접견하는 정각까지 모두 세 곳에 있었고 왕비나 왕대비는 두 개씩 편전과 침전의 반침 속에 놓아두고 사용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 중 유일하게 뒷간을 이용한 왕이 제15대 임금 광해군이다. 광해군의 아들인 왕세자 이지의 보모상궁인 덕환이 있었는데 그녀는 광해군과 반목하는 인목대비 쪽 사람이었다. 이따금씩 인목대비 앞에서 광해군을 험담하곤 했는데 그 이야기가 개축일기에 소개된다. 종의 말 아니 듣기는 수리샌들 그리 즐길까. 똥누실 째는 아침부터 앉으면 겨울이면 5시까지 누시고
문안 들려 할 적이면 별로 똥을 두세 순씩 누시노라 육석에야 들하시니 이런 애닮은 일이 어디에 있을꼬. 이것은 언뜻 듣기엔 광해군을 걱정하는 소리 같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광해군을 욕하는 내용이다. 덕환의 말을 보면 광해군은 매우틀의 융변을 보지 않고 뒷간에 가서 오랜 시간 일을 보고 왕실 우더른께 인사드리러 갈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뒷간을 들락날락하며 시간을 끈다고 험담하는 것이다. 개축일기는 임목대비 전에 궁녀가 쓴 것이라 내용이 편파적이긴 하지만 광해군이 뒷간을 이용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매화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여느 왕들과는 달리 뒷간을 자주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 광해군 이후에도 왕들은 계속 매화틀을 사용하였으나 순종황제가 즉위하고 1908년 창덕궁의 전등시설, 난로, 서구식 실내 장식들이 들어오면서 궁궐의 화장실도 근대식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